안녕하세요. 플로아트 나진입니다. 이 시간에 만들어 볼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해피동을 이용하는 이쁜 댕댕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오늘은 푸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예, 푸들의 털 색깔이랑 비슷한 미니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생각하신 강아지 모형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. 작은 크기로 제작하는 거라서 꼼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인형이나 피규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완성된 강아지의 리본을 묶어 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때 리본은 너무 굵은 것보다는 가는 리본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작은 디자인에는 작은 장식을 해야 사실감이 느껴지거든요. 강아지 주변으로는 잉글랜드 모스로 장식을 할 건데요. 마치 잔디에 앉아있는 강아지처럼 예쁜 연두색의 모스를 사용해서 장식을 해주세요. 자, 고정은 본드나 핫글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유핀을 사용해서 장식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. 방법은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잉글랜드 모스에 장식을 하는 작은 꽃들은 드라이플라워인데요. 자, 정말 이쁘게 잘 말려져 있죠? 줄기도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좋은 꽃이에요. 잔디밭에 꽃이 피어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강아지 주변에 적당히 높낮이를 줘가며 장식을 해주세요. 자, 집에서 함께하는 댕댕이들을 상상하시면서 만드시면 더 예쁜 작품이 만들어질 거예요. 끝.